들으시나요? 첫곡부터 노래 같이 불러줄 수 있나요, 여러분? 첫곡 사랑 없는 사방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야. 참 네 마음 나 말야. 옆에 있어줘. 꼭 붙어 있어. 또 밤새도록. 10cm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공연을 본격적으로 더 시작하기 전에 우선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사고가 저도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앞으로 밀거나 하시는 행위를 자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몸이 이상이 있으신 분 또는 주변의 친구나 가족분이 이상이 느껴지시는 분은 꼭 제작진께 손을 들거나 하는 신호를 보내셔서 눈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럼 끝날 때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첫 곡으로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들려드렸고, 제가 첫 곡부터 떼창이 가능하냐는 사실 다소 무리할 수 있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셔서, 네. 이제 딱 두 곡 불렀는데 오늘 공연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은하수다방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펫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좋았나요, 여러분? 우선 장소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주도에서 하는 공연이라 애초에 평소 하는 공연보다 제가 훨씬 더 기분이 좀 좋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우선 너무 좋고 10cm 음악을 듣기 너무 좋은 네, 밤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거 무슨 조명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줄에 달려있는 조명이 있죠. 이 분위기 제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과 같이 약간 캠핑하러 왔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모습도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분을 가득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네, 다음 곡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좀 해보여라. 어느새 잠든
좋아 내가 괜찮을 만큼 들려드렸습니다. 좋았나요, 여러분? 네! 기분도 좋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 감독님, 제 인이어의 제 목소리를 인이어에서 좀 약간 답답한 게 있는데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좀 조용하고 감성적인 곡입니다만 왠지 이런 노래를 더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 그 무대에서 보이는 이 제 눈앞에 어떤 이 풍경들이 다음에 불러드릴 이 노래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다음 곡 너무 기대됩니다. 약간 그런 조용하고 감성적인 노래도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감성을 굉장히 오래도록 그리고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드라마도 많이 보시나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 OST도 많이 들으시겠네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진골목지나 길을 따라가보면
저건 내겐 어려운 이 기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우야. 짧게 잠깐 하고 싶은 노래가 생겼는데 해도 될까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유명한 노래는 아닌데 오늘 밤 넌 나에게 얘기들이 있다고 네, 그라데이션 들려드렸고 그리고 별자리라는 곡도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은 좀 남아 계신가요? 아까부터 계속 몇 번씩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혹시 다음 곡에서 아까 해주셨던 것보다 아까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성량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 부르시고 그런데 다음 곡부터 이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이쪽도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질러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질러주시나요? 이거보다 더 크게 해도 되나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밤도 보면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나의 한마디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 저녁까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내 차비가 항상 나지 않게 조심 또한 상체는 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는 나만의 everything 입이 심심을 띠는 커피 팝팝 너무 부담 주지
이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밤도 꿈이야 가수는 나고 관객은 나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이 너무 커서
네. 하지만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네, 다음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저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긴 해요. 저는 여러분께 많은 곡을 들려드리려고 많은 곡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것 같죠? 그죠? 네. 사실 다음 곡을 마지막 곡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음 곡을 끝내고 제가 여기서 내려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네. 저는 뭐 이것저것 준비해온 게 있지만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곡을 불러야죠. 이게 제가 마지막 곡이라고 해서 그게 마지막 곡이 된 적은 저의 역사상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 순간이 오면 정말 신기하기만치 항상 똑같이 아쉽고 똑같이 기분이 안 좋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이 약간 기분과 마음을 다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 노래를 항상 요즘에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좀 다른 것은 이 노래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또 부를 거지만 1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의 노래를 너무 잘해서 왠지 콘서트 보미조냐 같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저한테 목소리를 주시는 곡도 잘하시지만 진짜 슬픈 약간 가슴이 약간 콕 찌르는 그런 슬픈 가사의 곡도 발라드도 여러분들이 잘 부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맞게 본 게 맞겠죠? 저는 10cm였고 오늘 한다 공원에서 한다 콘서트에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너무 즐거웠고 저의 이 지금 현재 심정을 그대로 담아서 들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앵콜이 시작됐고요. 제주에서 수영 씨가 사실 공연을 꽤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수영 씨는 앵콜이 좀 길어요. 어쩔 건데. 박수도 짜고 싶어 가고 싶어 그저 내가 널 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왠지 외로워지는 밤에 그 사람들이 추억 속에 내게 안겨 잠드네 Yeah. 친구들과의 술자리 나는 정의에게 꺼내보고 싶다는 너 우리의 친구들 답은 10년도 더 된 애를 사랑할 수 있냐 이제 그만이 저래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게 말 맞잖아 편하다면 사람과 있어도 뻔한 신을 안 믿으니까 내 전화 바로 끊고 지금 주소 찍어 어디든 상관없어 다 갈 테니까 집밥 카페를 매일같이 갔었었던 그때를 내려줄게 쓰지 않아 이제는 너 매일 밤 깨워주면 날 깨워시고버린 날 깨워 꿈에서 날 깨워줘 버려진 기억들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있어 이미 내 곁에 돌아오는 오지만 너를 느낄 수 있어 정리하고 가자 네,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를 불러봤습니다 원래는 저 파트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좋아서 빅나티 부분까지 다 해봤어요
기억이 다 안 나지만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에 이어서 아메리카노 들려드리고 그리고 퍼펙트 들려드렸고 또 뭐였죠? 고백! 네,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네, 정식 세미스트에 넣지 못했던 곡들을 짧게나마 불러봤고요. 이제 다음 곡은 오늘의 정말로 마지막 곡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네, 여러분이랑 또 같이 네, 부르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행기 타고 온 만큼 네, 하나도 고생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재밌고 네, 그리고 다 떠나서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제주도는 항상 공연으로 자주 오려고 노력하는 1순위 도시인데 네, 제 마음보다는 확실히 적게 오는 거는 같아요. 네, 더 자주 올 테니까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삼각 콘서트로도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네, 다음에 삼각 콘서트 투어할 때 또 저 나오면 오늘 오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야 돼요. 저는 10cm였고 오늘의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잖아 너를 이처럼 사랑하며 기다린 날에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그게 아니야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믿고 기다려줄게 내게도 사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너 받아들일 수 있게 일부러 이해하는 거니 걱정해도 아무 소식 없는 너 싫으면 그대 셀 서고 솔직하게 말해봐 말리지 마 내일은 사랑을 너만 보면 미칠 것 같은 이 마음을 누가 알겠어 모든 길에 속으면 네 곁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너보다 더 멋진 그런 남자 네가 만날까 나를 보았지 나를 보았지 나를 보았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너의 행복감에서 내 사랑을 먼저 버렸어 그게 아니야 영영이 아니라 그 남자는 나와 상관없어 혹시 너만 이뤄서 기댄 것뿐이야 나 오해하지 말아줘 나 역시 만나다가 헤어져도 낫지만 한꺼번에 많은 여자를 만난 적은 없었어 네가 뭔데 날 아프게 하니 너 때문에 상처돼버린 내 사랑이 이제 다시